일주일 전? 우주놈이 말한 게 진짜였어? 불안해 미치겠네. 미친놈아 정신 차려. 야 이 멍청아 생각하러. 와 커피 진짜 맛있다. 아 모르겠다. 왜 이렇게 급하게 마셔? 진짜 부탁이야. 우리 나가자. 천천히 부담스럽지 않게. 수진아 좋아하는 너랑 계속 먹고 싶어. 좀 더 걸을까? 그래, 파이팅해라. 혹시 여기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사진관이 맞나요? 혹시 여기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사진관이 맞나요? 누구시죠? 서지호라고 합니다. 일단 앉으시죠. 아, 예. 어디서 뭘 듣고 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오셨죠?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. 괜찮습니다. 어차피 진수놈이겠죠 뭐. 네. 어떻게?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저하고 그놈뿐이거든요. 어떤 사연인지 물어봐도 될까요? 예, 그럼요. 저한테는 결혼까지 생각한 여자가 있었어요. 뭐 지금은 연락도 되지 않지만. 아 이건 1년 전 여자친구한테 온 편지예요. 정확하게는 1년 전에 보낸 편지가 지금 도착한 거죠. 아 1년 만에 온 편지. 어떤 내용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? 이 편지의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제 여자친구부터 소개를 해야겠네요. 첫 만남부터 운명적이었어요. 되는 일도 없고 날씨는 좋고 기분 전환할 겸 미르섬에 자전거를 타러 갔었어요. 자전거 빌리러 왔는데 신분증만 내면 되나요? 자전거가 딱 한 대 남았는데 그게 4인용이라서 거기까지 가서 자전거도 못하면 더 우울해질 것 같아서 그냥 달라고 했죠. 주세요. 진짜 없어요?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데. 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 가져간 게 마지막이라. 네. 저기요. 네? 죄송한데 저 자전거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? 네? 제가 오늘 자전거를 꼭 타고 싶어서요. 아 죄송한데 저도 오늘 자전거를 꼭 타야 돼서요. 그럼 이것도 운명인데 우리 같이 탈래요? 네? 어떤 게 운명이죠? 운명을 믿으세요? 운명이요? 저 그런 거 아니에요? 그런 게 뭔데요? 그쪽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. 아니, 제가 뭘 생각했는데요? 지금 이상한 거 생각했잖아요. 어? 어떻게 하셨어요? 네? 아 장난이에요. 아 말할 시간 있으면 그 페달이나 좀 밟아봐요. 지금 나 혼자 밟으니까. 아, 알았어요. 밟고 있어. 밟고 있어. 아 이거 봐 지금 또 멈춰 있잖아요. 힘 줬어요. 나 빨리 가고 싶단 말이야.
만났을 때부터 엄청 당돌한 친구였어요. 그리고 엄청난 운명론자였죠. 그리고 제가 고백했을 때는 그 나랑 사귈래? 뭐야, 성이 없어. 성이 있어. 나는 마음을 듬뿍 담은 손편지가 좋더라. 너가 써온 편지를 읽을 때 내가 웃으면 우린 운명인 거야. 내일 여기서 다시 만나. 기대할게. 긴장된 마음으로 편지 읽는 나경이를 지켜봤죠. 나름 신경 써서 재밌게 편지를 썼는데 나경이는 끝까지 웃음을 참을 기세더라고요. 안 되겠다 싶어서 비장의 수를 썼죠. 어, 웃었다. 야, 이거 반칙이지. 아, 어쨌든 웃었으니까 우린 운명이야. 야, 이런 게 어딨냐. 어쨌든 웃었잖아. 진짜 웃겨. 웃겼어? 한 번 더 보여줘? 어. 잘한다. 그때부터 우린 운명적인 사랑을 했었죠. 자, 찍을게. 하나, 둘, 셋. 너 이상한 표정 안 좋았지? 좋은데? 수상해. 나오면 다 알아. 아, 뭐야, 엽사 찍자며. 엽사를 찍어도 예쁜 걸 어떡해. 버릴 거야 이거. 아야, 버리지 마. 나 이거 마음에 든단 말이야. 아니, 맨날 자기만 예쁘게 나오고 남은 못생기게 나오고 못됐어 진짜. 내가 예쁜 걸 어떡해. 진짜 버릴 거야. 어, 버리지 마, 버리지 마. 아, 나 예쁘다. 그러게, 예쁘네. 나만. 진짜. 손 줘봐. 자, 생명선, 감정선, 운명선. 손금 넣을 줄 알아? 그냥 조금? 여기 손날부터 가운데로 뻗은 선이 감정선이래. 이 선이 길고 쭉 뻗을수록 아주 로맨티스트 타입이고 짧고 다 퍼지면 바람기가 다분한 성격이고. 이거 아주 바라기가 충만하구만! 너도 봐봐. 봐봐, 나 완전 한 사람만 바라보는 스타일이지. 나도. 뭐야? 감정선. 어? 엄청 선명하잖아. 어? 뭐야? 세상에, 감정선이 어떻게 이렇게 선명해? 어, 나 이런 거 처음 본다 진짜. 어, 너보다 좀 선명한 것 같아 진짜. 알았어, 알았어. 운명을 믿지 말고 나를 좀 믿어봐.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내가 필요할 때 빨리 달려와 줄 수 있는 사람이야. 여기까지 10초 안에 와줘! 아, 거기까지 10초 안에 어떻게 가? 들어갔잖아. 하여간 잔머리만 좋아가지고. 센스가 있다고 해줄래? 그렇게 운명적인 나날 속에 3년을 만났고
저는 프로포즈를 했어요. 나랑 결혼해줄래? 일주일 뒤 오후 2시. 서로 생각하기에 가장 추억이 많았던 장소로 하죠. 그때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우리 운명인 거야. 그때 저는 항상 잘 맞춰왔으니까 별거 아니라는 생각으로 자신있게 그래, 그때 반지 껴줄게 라며 승낙을 해버렸죠. 나경이가 만나자고 했던 날, 저는 우리의 추억이 많던 공원에서 기다렸어요. 설레는 마음으로 사진도 찍었고요. 혹시나 엇갈리면 그 주위에 몇몇 집히는 곳이 가까운 곳에 있어서 제가 찾아 나설 수 있으니까요. 하지만 결국 우린 그 이후로 만날 수가 없었죠. 제가 계속 생각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.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이 편지가 와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. 지금이라도 되돌리고 싶은데 그때로 돌아갈 수 있나요? 네, 가능하긴 하죠. 하지만 모든 운명이 바뀐다고 장담할 순 없습니다. 네, 괜찮습니다. 과거로 돌아가는 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. 그래도 돌아가시겠어요? 네.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. 어디로 돌아갈지, 또 어떻게 되돌려 놓을지. 후회 없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쪽으로 오시죠. 아, 네. 여기요. 아, 근데 여자친구분이 어디서 기다리는지는 아세요? 네, 느린 우체통이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. 느린 우체통이요? 나경이가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편지를 보내면 1년 뒤에 도착하는 우체통이 있어요. 네. 액자 들어주시고요. 후회 없는 여행 되길 바랄게요. 하나, 둘, 셋.